맞아요. NCT에 도영. 도련님도 같이 봤어? 봤어. 진짜? 뭘 하셔? 그렇게 막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는 거야. 궁금하겠지. 아, 진짜? 전화해볼까? 아, 잠깐만. 물 좀 마시고. 아, 진짜 하는 거야, 지금? 국제전화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사파리 투어는 잘 끝났니? 어떻게 알았어? 다 알지. 지금 옆에 인사해. 누구? 누구겠니? 형수님? 형수님? 이거 뭐야? 형수님, 안녕하세요. 형수님. 안녕하세요. 태국 가셨다고. 귀염석을 하네요. 아, 원래 아니래요? 아니, 그래, 남자죠. 남자인데. 형이 잘해줘요? 오, 단도직입 잘한다. 오늘은 눈에서 하트가 엄청 많이 나오네. 저희 형 눈에서요? 응. 왜 깜짝 놀라지? 목요일 볼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. 아, 다른 모습이구나. 그쵸. 이렇게 맞는 사람이었나. 아, 진짜? 네. 네, 그런 생각도 들고. 우리 신혼집 놀러오세요. 네, 언제든지 초대만 해주시면 가겠습니다. 뭐 좋아하세요?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? 야, 잘한다. 진짜 저 다 괜찮아요. 형이 먹고 싶은 걸로 준비하세요. 야, 우와, 너무 착해. 싫어요. 저 그날은 도련님만을 위해서 요리할래요. 이 형제는 다 이런 질문에 당황하네요. 네. 알았어요. 두 남자를 위해서 요리하는 건데. 방송 보니까 애교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저희 형 애교 많은 여자 되게 좋아하거든요. 아, 진짜요? 모르네. 티를 안 내는 거구나. 네. 본 적이 있으신가 봐요. 그치, 이렇게 해야지. 아이고, 저 괜한 얘기를 했어. 저희 형이랑 그 뭐 그런 연애 그거는 그 전적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. 그런 거 그렇게 웃겨? 아유. 물어보시면 다 대답해 주시지. 아, 그래요? 아, 그날 내가 야구 빠따를 준비해야 되나? 글러브를 준비해야 되나? 갑자기 그때부터 동공 지진이 오면서 남편이 내부에 적이 있다. 계속 이 버섯송이만 보면서 이러고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걸려들었어. 없습니다. 없어요. 전 당당하니까요. 청문회인가요? 하든.